안녕하세요. 오늘 아이조아 은혜가 도착한 곳은 서울 서진초등학교예요. 몇 년 전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할 때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호소했던 뉴스가 기억나네요. 서진학교는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학교가 정말 멋지네요. 아이조아 그네요.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눈높이 상 받은 사람이 여기서 다 있었고. 아 진짜? 네네 저희 아니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상 받으신 그정 선생님께서 다 저희 거 주문하시고 아, 지금 그분들은 왜 다 그네를 했대요? 세 번째세요. 영광이에요. 네. 그래서 나 급증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. 아 근데 너무 뜻깊어서 참 좋더라고요.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그네를 또 이렇게 기증하시고 하니 홍용희 교장 선생님께서 30일의 눈높이 교육상을 수상하시며 받은 상금으로 아이조아 그네 세대를 기증하셨어요. 참 스승이 받는 눈높이 교육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아이조아 그네를 기증하셨던 강남학교 교장 선생님, 세종누리학교 교장 선생님, 이어서 홍용희 교장 선생님께서 또 다시 주문해 주시니 더욱 뜻깊고 감사하네요. 학교 운동장과 중정에 나란히 설치했어요. 아이들끼리 응모. 아 마술사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연관이 있어요? 아 네, 우리 마술사 선생님이세요. 아이들 앞에서 공연하세요. 아 교장 선생님께서요? 어머, 우와 마술 봐야 되는데. 네, 예쁘죠. 아니 색깔 색상이 조화로워. 그렇죠. 잘 골랐어. 색깔 잘 고르셨어요. 학교 분위기에 맞게.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중정마당과 학교 운동장에 놓여지니 학교가 더욱 아늑해졌죠. 교장 선생님 이렇게 덕분에 학교에 이렇게 멋진 그네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네,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눈높이 교육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. 다 많은 분들이 덕분이죠. 또 그렇게 큰 금액을 또 이렇게 기증하셔갖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그네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교장 선생님.
감사합니다.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내일의 꿈을 준비하는 학생. 국화꽃에게 편지를 쓰며 잘 지내자고 인사하는 학생. 서진학교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잘 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.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조금은 다르다 해도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같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. 꽃처럼 아름답게 별처럼 빛나는 서진학교 학생들을 마음 모아 응원할게요. 오늘 하루도